화요일이 월급 날이야? 응? 화요일이 월급 날이야? 아니, 시간 때마다 있어. 월급 날이 아니야. 친척이 있어. 그분은 네가 인상이 되거든. 그럼요. 가세한 관계자들 명예의 돈으로. 근데 정관에다가 그걸 정확히 명시 안 해서 작은 회사라서 없어도 되나? 작은 회사라서 그런 거 없어도 되나? 정관에 언제까지 근무해? 계약인데 뭐 뭘로 계약인데 그런 거? 그 특정이라든가 말하는 위황에서는 자신의 농촌에 있을 수 있다. 아니 자신감에 달렸다. 그렇게 생각해. 꼭 이준석 한의사만 그렇게 되는 거지. 그건 그가 내년에 못 갖고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정치권과 연결해서 그가 아무리 뭐 이준석 패거리들 뭐 이런 대로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가 니보다 두 살 아닌가? 그래 공수권 저희 정치 세 살 아닌가? 인생의 하나의 아직도 그 가능성을 찾아볼 대학교는 없다.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지금 그 치우는 유진석이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다리 아닐까. 지금 상당히 심리적한 상황이 그의 내리를 꽉 채우고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유진석의 정치권에서 자연 배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. 스스로 정치에 반면을 느낄만도 하는 그런 상황도 올 가능성도 있잖아 있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이 이준석은 한마디로 정치 이단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단화 아주 특이한 다른 성격 캐릭터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 일로 들어가야 돼. 이런 성격과 이런 사람들은 속된 말로 독불장군이라고 우리가 독불장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진로되고 마음대로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스타일이 만나게 된다면 저는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오길 정도로 높은 자리를 점령하게 되는지 그 자체는 한국 정치의 미숙성 때문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. 이준석은 벌써 이번에 오다 새로 하는 거 그 가능성이 많아? 어마어마한 함정을 통해서 승리해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60-70% 들어올 때부터가 정치인가 들어올 때부터가 그걸 예고를 하는 TV가 있습니다. 매일경제가의 거기 TV 방송, 유튜브 방송에서 거기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. 그 전에, 재작년 3월달에, 5월달에 당대표가 들어왔다면, 내장이 울더라고, 어저께 경주 얘기하는데. 어? 눈물을 또 줄 흘리더라고. 경주. 뭐가, 몸 얘기하다가. 내가 언니,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 증상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봐라, 원인이.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가도 안 되니까 이걸 계속 하고 그나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쓰고 다니는 거 아니 이것다고 저것다고 계속 근데 이게 이 목 자체를 이렇게 아래로 숙이질 못한데 걔는 그 정형외과 가서 물어봤는가? 근데 내가 보기에는 스트레스가 언니하고 회사도 회사 언니 너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처음부터 설마가 사람 너무 큰 거였지. 걔는 근데 착해가지고 내가 언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못하는 거야. 걔는 힘들어도 다른 애들 같아서 손 들었거든. 못한다고 한단 말이야 아빠한테. 아빠 없으면 나 이거 못해 지금 나 너무 초보야 하면 되는데 걔는 그걸 또 혼자 그냥 몸이 다 굳어 빠진 듯 그러고 앉아 응애하고 부수고 까고 야 밖에 나가서도 그러지 말라고 노트북을 그리고 계속 경주야 경주 이름 너무 많이 부르는 거 있지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야 저희 가족들이 경화도 경주야 자기도 경주야 한의사도 경주씨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 아예 없으면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인 거지 다들 도라지청이 한의사 경주 수비를 아예 안 되잖아 근데 이건 그냥 도라지청이 아니라 흑도라지청이에요 인상을 찌면 홍삼이 되는 것처럼
도라지도 찌고 말리면 홍도라지가 되고 거기서 또 찌고 말리면 지금 보시는 이 흑도라지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사포닌 함량은 증가하고 쓴맛은 줄어드는 게 이 흑도라지. 그때 특징이에요. 완전히 우리 휴가 갔을 때 그냥 아다리 된 거 있잖아. 경화랑 둘이 있을 때 엄청 알겠습니다. 담은 거 회사 신경 쓰고 경화 신경 쓰고 두 개 다 하다가 그때 완전히 굳어 갖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 왔을 때. 그때 그 부분이래. 그때 나갔던 그 부분인데 그게 회복이 안 된대. 그거.